안녕하시죠? 오래간만에 오바타님 손녀딸을 그려보게 됐네요. 아, 사진상이 사진이 너무 작아서 확대를 했더니 아, 지금 머리카락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 머리를 딴건 아니고요. 역시 또 잔머리가 많죠? 어린이들의 특권인 잔머리가 많이 있습니다. 잔머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쁜 턱이 있고요. 여기 머리를 묶었군요. 머리를 묶었습니다. 이렇게 묶었고요. 머리를 묶었습니다. 둥글게 묶었고요. 이거 여기까지가 머리인 것 같아요. 여기도 묶었겠죠? 아,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묶은 게 보이네요. 머리칼이 여기가 이제 가르마가 된것 같아요. 가르마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잔머리가 막 흐트러져 있고요. 여기도 많이 잔머리가 흐트러져 있네요. 내볼까요? 이제 많이 지금 생일 케이크를 앞에 놓고 기뻐하는 모양 같아요. 케이크를 앞에 놓고 기분이 아주 썩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옷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케이크가 있어요. 이렇게 케이크가 있는데, 케이크는 이제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케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크. 생일 케이크 앞에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하면서 스케치에 올립니다.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네. 이름을 알아야 딱 이름을 부르면서 축하를 드릴 텐데 이름을 모르겠네요. 자, 짠짠짠짠짠짠짠 광이 반짝반짝 나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인도 해야죠.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1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12월 11일? 11일 토요일이라고 그랬나? 21년.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쁜 아가 점점 더 이뻐지세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아, 참, 이 영상도 공유하셔서 간직하세요. 그래가지고, 소녀가 좀더 나이 먹었을 때또 하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해서 그러면 추억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세요.